내가 정말 좋아. 야! 그러니까 넌 역시 내 거야. 야, 그만해, 니까. 기타를 집중해서 치니까 좀 피곤하지 않냐? 배고파요. 배도 고프고, 네. 아, 좀. 그, 저기, 두봉치 괜찮지? 두봉치 소개 칩쇼. 아, 너무 좋죠. 집중해야 되니까. 그래도 한 곡 완성해, 뭐야? 이거 좀, 똥 좀 따고 있어. 그래서 이거 찍,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? 할 일도 없는데, 이거나 해. 뭐. 이거, 이건 똥 따고 있어. 둘이서 이거나 좀.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, 형님? 맨날 보기만 했는데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냥 갈라서 안에 이거 똥, 이런 거 따는 거야. 야, 그럼 고추장이라도 줘. 찍어 먹으면서 하게. 그래. 야, 너도 뭐 집에서 뭐 좀 해 먹어? 아, 형님. 너 왜 그러세요? 아, 형님. 아, 저 혼자 왜 그래. 안녕하세요. 물 끓었어요, 굉장히. 미안합니다. 잠깐만. 좀 이따 줄게. 아, 맥주라도 한 잔 하면서 저렇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. 이게 맞아요, 형님? 네. 어, 그래. 그러시구나. 아, 잠깐만, 이 손도 약간 곱네. 손이. 야, 손이 곱네, 키에 비해서. 야, 손 예쁘다는 소리 많이. 아, 내가 많이 들었어, 진짜로. 한 소리 많이. 아, 내가 많이 들었어, 진짜로. 야, 좀 쉬워. 아, 옛날에. 야, 좀 쉬워. 아, 옛날에. 아, 손 예쁘다는 소리 나도 진짜 그래. 진혁이 너 있잖아. 네. 난 너 옛날에 친해지기 전에는 네. 되게 낯가림도 심하고 네. 좀 되게 말도 없고 좀 무뚝뚝하고 그 선배한테 잘 못 다가오고 그럴 성격인 줄 알았거든. 아, 예. 넌 은근히 꽤 곰살 맞다 얘가. 아, 근데 제가 이게 그런 편이었어요, 원래는. 원래는 바뀐 거야? 네. 아, 근데 이게 아무래도 드라마를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그치. 하다 보니까 주인공은 다 만나야지. 네, 그 조금 바뀌긴 하더라고요, 상향이. 원래는 되게 내성적이었어요. 부끄러워하고. 네. 그러니까 넌 역시 내 거야. 나도 그랬거든. 아, 진짜요? 나도 약간 내성적이야, 되게. 안 믿기니? 아, 그러신 거 같아요. 네. 너는, 준영이 너는 날 딱 보기 전에 옛날에 네. 저 형이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니? 옛날에? 너에 대한 생각이 굳이 뭐 있었을까? 아니, 그런 것보다는 약간 되게 의외였어요. 형님이 실제로 되게 성격이 약간 외향적이시고 좀 사람들하고 되게 빨리 친해지고 이런 성격이실 줄 알았거든요. 너는 내가 진짜 빨리 친해진 거야. 내가. 아, 그래요? 마음을 연 거야, 너한테. 넌 우리 과니까. 그럴 것 같은데? 아, 너는 잘생긴데 허당이잖아. 나도 네. 잘생겼다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나도 괜찮은 얼굴인데. 아, 근데 어디도 목소리 좋은 것도 나랑 닮았는데 그때 같은데 목소리 좋다는 소리 안 듣는데 땅 좀 해라. 그딴 하니까 진짜. 네가 키가 몇이지? 저 87이죠. 키가 좀 많이 크고. 차이가 났구나. 네. 또... 너 키 준다? 너 좀 나이 더 나이 먹는다. 너 키 준다? 너 좀 나이 더 나이 먹는다. 아무리 너만 해줄까, 아유. 야, 난 저기를 봐. 난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. 국가에서. 아, 그렇죠. 어, 그때 생각이 나거든. 사실, 그때 보고 꽤 진한 장면이 나왔었잖아. 애절한 진한 장면이었죠. 키스 장인이다, 뭐. 사랑이 아프다. 아. 눈물이 쓰다 사랑에 걸려서. 그런 장면을 그 전에도 좀 찍었었었나? 제가 처음 이제 시작됐던 게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아, 드라마가 그게 먼저인가? 예, 있었어요.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냥 애정신이 많았어요. 좀 더 꽤 워밍업이 돼 있었구나. 좀 그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첫 키스 씬을 제가 찍을 때는 약간 도발적인 상황이었어요. 도발적인. 연하남이었고 연하남이었고 아 연하남 네. 아 연하남 네.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좀 남성적인 느낌 끌어당겨가지고 네.
차 안에서 하는 또 그런 키스여가지고 돌발적으로 아. 하고 네,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요구하셨던 야. 것 같아요. 이렇게 부럽다. 뭐 그런 적 있니 성현아? 너는? 그런 질문 하지 마. 와, 그런 세계가 있구나. 우리는 모르는, 나는 모르는 세계. 그건 그, 별 못. 진짜 사실 조금 우리는 좀 모르는 세계야. 야, 그래도 항상 둘이 먹다가 아. 셋이 먹으니까 좀 약간 더 신나는 것 같다. 신났다. 더 신나. 아유, 영광입니다. 둘이 먹으면 좀 둘이 뭔 얘기 아니야? 아니 저는 그때 형님들 그 행복한 박수 어. 치실 때 어. 아, 저는 분명히 웃고 계시는데 너무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. 그게 참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더라. 그게 그거 석영아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. 나는 자 오랜만에.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꼭 해야 돼? 분위기 업시키자. 시작부터 업시키자. 자, 아니, 이렇게 좀 높여놓고 시작하자고? 그렇지. 해보자 한번. 시작. 이걸 실제로 못하니? 시작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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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, 너 한번 해봐. 둘이 해봐. 기분 되게 좋아져. 지금 해 빨리. 왜 그래? 진영아, 너 한번 해봐. 둘이 해봐. 기분 되게 좋아져. 와, 이거 기분 확 올라와 이거 너. 와, 나 흥분했어 지금. 그렇지. 나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막. 실제로 행복해지신 것 같은데. 야, 진영아, 너 한번 해봐. 진짜 너 둘이 해봐. 잠깐만. 순서만 우선 해보자. 네. 순서만 우선 해보자. 네. 한 번씩은 다 치는 거야. 네. 워밍업으로 살살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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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마지막 이제 한 번만 딱 맞춰보자. 야! 아, 너 할 수 있겠어? 이걸 왜 못해? 해봐. 이래가지고 되겠어. 그러니까? 현타가 오는 거야. 이겨내야 돼. 아,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헷갈리네. 술이 취한 것 같은데. 아니. 아우 되게 안 올라와요. 네. 자 시작. 자 시작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야! 먹자. 야! 먹자. 마셔봐. 아, 넌 내 거야. 이게 실제로 할지 몰랐지? 네, 이걸 제가 실제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. 아유. 아, 그러니까.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아 이제 슬슬 먹어보자고. 아우 살살 출출해.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. 김치는 하신 거예요 형님? 사신 거죠? 그냥 뭐 저기 엄마 묵은지 같은 아. 거. 살짝 묵은지야. 괜찮니? 맛있어요. 아무튼 항상 둘이 먹다가 이렇게 셋이 먹으니까 좋다. 또 이렇게 이거 너 이것까지 했잖아. 야, 저까지 했어. 말 좀 누가 못했어. 아니, 그거 했으면 우린 다 한 거야. 네. 이제 우린 엮인 거야. 난 사실 이게 밥 먹으면서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. 계란밥 드실래요, 형님?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해 먹어요, 요즘에. 나 좋아해. 네. 아니, 해달라고. 형님 그거 드실래요? 밥. 나 진짜 밥 먹고. 네, 진짜. 주건이 먹기 최고인 것 같아요. 저는 요즘 눈 뜨자마자 이렇게 먹는데 이게 제가 유일하게 자주 하는 요리. 자주 잘하는 요리. 예. 아 계란밥 좋지. 야, 근데 너가 잘생긴 애가 왜 여자친구가 없냐? 빨리 소개해야지. 아유. 최근에 한 연애가 언제야? 저요.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. 진짜? 예, 예. 야, 그 꽃다운 나이에 좀 빨빨해지 연애하고 살고 좀 그러지 좀. 좀 여배우랑 했어?
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건 무슨 거의 저희 할머니.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. 뭐. 아니 근데 형님들은 그러면 연애를 안 하세요? 나는 이제 거의 몇 년 되죠? 8년 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여자친구가 없으신 거예요?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. 성격도 좋으시고. 네. 너랑 비슷한 이유야. 다 됐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. 네. 아, 자, 산 거야? 어, 드셔보세요. 아, 꽤 간단. 뭐야? 아, 아, 꽤 간단. 뭐야? 아, 이게 뭐 계란밥이라는 거? 간장도 네. 안 넣나? 이게 이거는 그냥 계란 후라이드 밥 비벼 먹은 거 아니야? 형님 그렇게 한대요 이게. 네, 이게 보통 정석이죠 거의. 네, 이게 보통 정석이죠 거의. 이거 뭐 요리도 아니잖아. 이건 그냥 밥에다 그냥. 그래요? 이제 먹어. 이제 앉아 먹어. 네. 괜찮죠 형님? 아 저기. 억지로 웃기 막 이런 것도. 네. 아 그건 또 왜 끄네 또. 맞잖아 손님은 무자식이. 아. 내 이름 알아? 기억해 이름? 돌돌이. 뭔가 기억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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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진짜 훈련법이 있는 거야. 헐 명령을 해봐. 아 진짜야다. 아니 무슨 아니 형님 경사진 언덕에서 굴러라며 손에서 놓는다 이런 게 있는 거야? 어 굴러 굴리잖아 굴러 굴리잖아. 그래서 내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. 이거 정신. 얘기하고 있어. 얘도 하고 얘기하고 있고. 돈돌이랑 얘기하고 있어. 뭐야? 아니 뭐야? 진혁이 좀 내과이고 하고 또 내 또 후배이기도 하고 또. 진짜요? 근데 너 보면 알아. 이게 이 아이를 보여줄게. 새로운 애완돌이지. 아 얘는 또 다르게 생겼네. 너의 새로운 애완돌이야. 이거 지금 이제 요즘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. 너 감사해? 했으니까 일단 감사한데. 그리고 얘가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산책줄이 생겼어. 산책줄이요? 산책줄이 생겼어. 산책줄이요? 이게 묶어서 산책시킬 수도 있고. 산책줄이요? 이게 묶어서 산책시킬 수도 있고. 산책줄이 생겼다. 여기 서 있잖아. 얘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또? 촬영 현장에 갈 수도 있다. 촬영 현장에 가서 이렇게. 이게 훈련법도 여러 가지가 더 늘었어.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앉아도 있고 이게 더 늘어났다. 앉아가 업그레이드 됐어. 옛날에 그냥 앉아라 명령한다. 근데 이 상태로 멀리 떨어져서 애완돌이 몰래 누워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몰래 누워있는 경우 빨리 다가가 매우 화가 난 목소리를 꾸짖는다. 이 못된 녀석 앉으라고 했지. 얼른 다시 앉아. 이 못된 녀석 앉으라고 했지. 얼른 다시 앉아.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. 아니 그 다음에 누워가 있어. 다른 명령을 수행한 후에 막 너 저기 뭐 저 천장 보고 있어 하다가 너무 미안하잖아. 그러면 다정한 목소리로 누워. 애완돌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준다도 있어. 많이 늘어났네. 이제 야 그만해 니까. 여기 다 있는 거야. 새로운 그건 해야지. 아 나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.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. 아 일단 이름부터 줄까? 난 돌돌이고 얘는 그러면 저는. 이제 몽실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몽실이지 그게 몽돌이라고 할게요 몽돌. 아 몽돌이 몽돌이엔 몽돌이 돌돌이 몽돌이 몽돌이를 부른 다음에 몽돌이를 단호하게 이리 와 몽돌 이리 와 좀 더 힘을 내 어 빠져 이리 와 오 이리 와 오 오 너무 멋있어 어 얘는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는데 얘는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 잘한다 오케이 우리 거야. 그냥. 우리 둘이 있을 때 항상 그러면 와야 돼. 이제 우린 엮인 거야.